네, 소아마비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급성 이완성 골수염이 미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31개 주에서 286명이 골수염에 감염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무려 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. 급성 이완성 골수염은 초기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근육이 상실되는 병입니다.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.